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카이스트에는 거위가 살고 있다. 사실 자연 발생한 거는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키우는 거위며, 거위가 죽으면 총장이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채워놓기도 한다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거위의 서열이 총장과 버금간다는 농담도 있다. 이렇게 학생들과 교수진의 애정을 받고 지내던 거위가 새끼를 낳자 경축 거위 새끼 부하, 우리 업무 카이종 너무 스트레스 안 주게 주의합시다. 나는 글도 올라온다. 학교에 오래 다닌 학생들도 새끼 거위는 정보기에 꽤 인기가 많았다. 그런데 그것도 잠시, 고양이가 새끼 거위를 사냥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. 실제로 고양이의 새끼 거위 사냥 목격담도 들리는데, 고양이 오리 잡는다. 일단 사람들이 마금 지난번에 삼성에서 줬다고 한 다음에는 오리 엄청 많았는데 요즘 몇 마리 안 보이더니 다 고양이가 잡은 듯. 하고심 이런 건 관심 없지? 참고로 고양이는 얘들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사냥하며 새끼 거위 시체만 늘어가는 상태. 하이 괭이들 빡세네 유유. 양이 특식이네. 늘 그렇듯 학교에 하나씩 있는 고양이 관리 동아리 카이스트 고양이 쉼터 카고심은 묵묵부답인 상태이다. 고양이가 새 엄청 죽이다던데 이 영상에서는 왜 공격하나?